뒤돌아보지 않으면 그 행동을 위해 쏟은 시간의 의미가 희미해질 수 있어요. 기록하는 행위는 기억하고 그 기록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나와 연결해내는 힘을 갖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3월 7일 목요일 7시 루주루의 일상수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기록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20살 중후반부터 나만의 생각이 담긴 글을 잘 쓰고 싶었고 이를 언젠간 엮어 책을 출판하려고 하는 그런 거창한 계획까지 세우곤 했었습니다. 소재는 제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 간에요. 자주 보는 책, 영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글을 쓰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고 썼다, 지웠다, 글을 업로드했다, 하지 않았다를 반복했죠. 프리워커스라는 책에서는 기록은 엉성할수록 좋다고, 그 기록을 통해 나의 과거와 더 나아진 나를 비교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줬지만 영 글은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사진의 선명도가 최우선이 아닌 무드와 컨셉 위주의 가벼운 사진들과 글들이 업로드 되는 것을 보고 카메라로 각 잡아 사진을 잘 찍어보고 싶다,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욕심을 버리게 되었고 다시 글을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벽함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 글은 써지기 시작했고 현실은 생각보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깨달은 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가볍게 그리고 자유로이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나의 만족을 위해 글을 쓴다고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정말 참 고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써야 할지 생각도 해야 하며 알맞은 사진도 골라야 하고 정자세로 앉아야 글이 써지는 타입이기에 엉덩이도 많은 시간 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했죠. 하지만 글을 쓰기 시작하니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펜과 키보드를 놓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나의 삶 그리고 관점과 생각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글을 쓴다고 마인드셋을 하게 되면 참 신기해요. 자동적으로 소재를 찾기 위해 몸은 앞으로 기울여지고 제 눈은 관찰자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하죠. 대감기 하지 않았다면 제게는 그냥 흘러가버린 이미지가 점점 의미가 부여되더니 인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미지로 재출력되기도 합니다. 영화 About Time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듯 약간의 과정이 덧붙여졌지만 간접적으로 삶을 더 살아보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록은 언젠가 새로운 가능성에 접점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내가 무슨 글을 쓰고 뭐 잘 써보고 싶다? 아직 저에게는 그런 거창한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지속 가능히 저만의 글을 적어보자 합니다. 뭐 정말 개인적으로는 블로그 글 100개 쓰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글을 잘 써보고 싶지만 글을 쓰는 기계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언젠가는 볼 수 있겠죠. 다만 가장 개인적인 것이 창의적이다라는 말처럼 글을 적는 방법보다는 제 개인적인 관점을 예리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당겨질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거듭해서 갈고 닦으려 합니다.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그냥 조금씩 아무거나 써보죠. 생각보다 당신의 글에 그리고 우리의 글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 눈치 보지 말자고요. 그럼 나의 생각과 삶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기록에 관한 저의 생각을 지은 소리 그리고 짧게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겁을 먹지 않고 일단은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 따스하신가요?